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. 17살 남자 한 명과 16살 여자 한 명이 불법 사이트를 홍보하는 낙서를 하고 오면 수백만 원의 돈을 준다는 유혹을 받고 무궁에 낙서했어. 그러나 실제로 돈은 10만 원과 5만 원밖에 받지 못했고 택시비랑 스프레이 값도 안 될 테니 진짜 어이가 없지. 그리고 이 범행이 일어나고 하루가 지나지도 않아 20대 남성 한 명이 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거야. 지금 미성년자 두 명은 검거되었고 20대 남성 한 명은 자수를 해서 범인은 모두 잡히긴 했지. 얘들이 낙서한 곳은 무려 6곳인데 목공 영춤은 좌우와 조금 더 좌측 국립고궁 박물관 입구 담벼락 좌우 마지막으로 서울경찰청이야. 그리고 이 낙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지우기 어렵기 때문에 40명에 달하는 사람이 투입됐어. 먼저 품으로 낙서에 색을 빼고 홀로 긁어내고 미세한 잉크를 태우는 레이저를 사용해. 그럼 돌이 너무 깨끗해져서 주변과 달라지니까 이걸 또 색 보정을 하는 후처리 작업도 해야 하지. 이렇게 해도 100% 복원은 안 돼. 우리나라는 문화재를 훼손한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을 선고하는 방식으로 엄벌을 진행 중이야. 만약 읍성에도 스프레이 낙서 사건이 있었는데 징역 2년을 선고받았거든. 경복궁을 훼손했으니 아마 처벌 수위는 더 강하겠지. 형사처벌 이후엔 수억 원에 달하는 복원 비용도 청구될 예정이야. 애들이 책임을 지지 못한다면 부모님이 관리감독 소홀로 배상을 해내야 할 수도 있어. 둘 다 돈을 못 내는 상황이라면 비용을 국민들이 감당해야 하지. 20대 남자는 예술이라고 주장하던데 자기 집에 누가 그래도 그렇게